여러분 안녕하세요. 폭타입니다. 자, 오늘은 2020년 운세 이어가 보려고 하고요. 자, 새해가 밝았습니다. 여러분이 혹시라도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정리를 하는 게 맞는지 아니면 2020년에도 계속 기다리시는 것이 맞는지 그것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선택지는 언제나 네 가지고요. 자, 그 어느 때보다 신중하게 집중해서 선택해 주세요. 자, 가보겠습니다. 폭타. 자, 첫 번째 선택지입니다. 2020년. 여러분이 혹시라도 기다리고 계시는 분이 있다면 계속 기다리시는 게 맞는지 정리를. 자, 첫 번째 선택지고요. 여러분 여기 보시면요, 죽음으로 시작해서 악마로 끝납니다. 아주 무시무시하죠. 무조건 그 기다림을 멈추셔야 되고요, 정리하셔야 됩니다. 정리를 하지 않으시면요 계속해서 죽음이고 또 악마가 여러분을 찾아올 거예요. 재회 같은 건 멀리 던져버리십시오. 그 잊어버리셔야 돼요. 절대 여러분은 이 사람과 마주쳐서도 안 되고요. 우연이라도 이 사람을 떠올리는 것 자체도 불행을 불러올 수 있어요. 이제 아주 저 너머로 지워버리셔야 할 인연입니다. 여러분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고요. 여러분 죽음 그리고 악마예요. 이런 분하고 계속 새해에는 절대 엮이면 안 되는 겁니다. 자, 광대의 타로가 있고요, 완성의 타로가 있고요, 기회와 희망을 상징하는 스타의 타로가 있고요, 감정의 타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황제의 타로가 있어요. 어차피 여러분의 마음은 이렇게 감정 흔들릴 거예요. 그리고 황제로 상징되는 좋은 분을 만나게 되실 겁니다. 자, 스타의 타로가 있으니까요. 여러분 거짓말하지 마십시오. 절대 거짓말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마음속에는 새로운 누페가 있고요. 예, 그게 연인이고 사랑이에요. 지금 마음이 움직이는 대로 가시면 됩니다. 여기 심판의 타로가 나와줬어요. 계속 예, 붙들고 있어봐야 죽음이고 악마입니다. 여러분에게 도움이 하나도 되지 않아요. 자, 이제 과거의 연인은 2019년으로 끝, 2020년이 되는 순간 이분과 아무리 즐거웠다고 해도, 아무리 추억이 끈끈하고 그립다고 해도 이제 나쁜 인연으로 탈바꿈되고 완전히 반전이 되는 겁니다. 절대로 이분을 다시는 만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생각조차 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새로운 연인이 있어요. 네, 걱정하지 마시고요. 아마 지금 예, 여러분 주변에 나타나 있을 거예요. 알던 사이고요, 연상이고요, 주변에 있습니다. 주변에 잘 한번 찾아보세요. 이렇게 새로운 희망과 기회의 스타의 타로가 있다는 것, 그리고 완성의 타로가 있다는 것, 지금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 사람이고 감정, 바로 여러분의 감정은 이렇게 흔들린 거예요. 광대, 사랑, 심판, 마음이 흔들리는 대로 얼마든지 자유롭게 한번 가보세요. 여러분 절대 뭐 죄책감 느끼실 필요 없고요. 할 만큼 하셨고 기다릴 만큼 기다리셨습니다. 괜찮아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 죽음 나오고 악마 나왔으면 어차피 이제 인연은 끝난 거예요. 좀 아쉬우신가요? 아쉬우셔도 할 수 없어요. 인연은 끝. 그리고 완성과 연인으로 상징되듯 사랑, 예, 새로운 사람 있습니다. 제발 여러분 새로운 사람 만나셔야 돼요. 누페 황제예요. 여러분이 결단만 내리시면 지금 여러분 곁에 있는 그 사람입니다. 자, 2020년에는 칼의 타로, 결단의 타로고요. 그리고 심판의 타로, 예. 자, 끝입니다. 끝. 무조건 잊으세요. 잊지 않잖아요? 그러면 악마가 돼서 여러분 앞에 나타날 거고요. 이분은 여러분을 괴롭힐 겁니다. 절대로 웃으면서 만날 수 있는 사이가 아닐 거예요.
자, 2019년 누군가를 기다리셨잖아요. 그럼 2020년에는 정리 끝. 여러분 앞에 있는 누페를 자 만나시는 거예요. 자, 한 장의 키워드 타로를요. 제가 또 다른 조언의 말씀 한번 드려보도록 할게요. 잠시만요. 자, 무너지는 탑이에요. 절대 절대 붙잡고 계시면 안 됩니다. 죽음과 무너지는 탑과 악마의 이 세 장의 조합. 이 타로에서 나올 수 있는 가장 부정적인 타로는 지금 다 나온 거예요. 그래도 여러분이 못 잊고 기다리시겠다. 그럼 어쩔 수 없습니다. 이 죽음과 무너지는 탑과 악마를 그냥 끌어안을 수밖에 없어요. 절대 절대로 그런 선택은 하지 않으시는 거. 절대로 절대로. 예. 누페가 있습니다. 연인과 사랑의 타로 있으니까요. 과거의 인연은 2019년에 묻어버리시고 정리 바로 끝내버리시고요. 2020년 예, 지금 여러분 곁에 있는 그 사람 거짓말하지 마세요.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이미 죄책감 가지지 마시고요. 그분과 좋은 만남 이어가시기를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무조건 정리하세요. 누페를 만나셔야 됩니다. 자, 첫 번째 선택지였습니다. 폭타. 폭타. 자, 두 번째 선택지고요. 자, 2020년 여러분이 재회를 기다리는 사람이 있다면 계속해서 유지를 해야 할까요? 아니면 정리를 해야 할까요? 자, 두 번째 선택지입니다. 여러분, 2020년 재회를 원하시는 사람이 있다면 기다려야 할까요? 정리해야 할까요? 자, 그냥 한번 봐보세요. 타로의 느낌이 어떠신지. 죽음 있고 무너지는 탑 있고 악마 있고요. 거꾸로 매달린 산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자, 연인의 타로, 사랑의 타로가 나와줬죠. 여러분 왜 이분을 기다리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영양가가 1도 없고요. 회방꾼입니다. 회방꾼. 이렇게 황제, 심판, 예전역에 정리하셨어야 될 분이신데요. 감정의 타로, 그리고 여사제의 타로. 여러분에게 진짜 요만큼도 도움이 안 되는 분이세요. 이분이 여러분한테 하실 수 있는 역할이라고 해봤자 회방꾼밖에 안 되는 겁니다. 새로운 사랑은 여러분 곁에 나타날 거고요. 그 순간에 이분도 같이 나타날 거예요. 그래서 회방꾼밖에 되지 않습니다. 절대로 절대로 이분은 뭐 기다리는 걸 떠나서 예, 지워버리셔야 될 분이시고요. 예, 왜 지금까지 예, 엮여 있는지도 참 의문이네요. 자, 과거에는 어떤 사이일지 모르겠지만 지금만큼은 악연이고요. 절대로 끊어버리셔야 될 인연이지 기다리신다거나 예, 그런 쪽으로 시간 낭비하실 필요가 전혀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감정의 타로가 있고요. 이렇게 사랑의 타로가 있어요. 여러분이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걸 회방 놓으실 거고요. 이렇게 변덕의 타로, 그리고 황제의 타로로 상징되듯이 새로운 사람조차 질리게 만들어서 여러분 곁을 심판 떠나가게 만든 아주 악질스러운 굉장히 나쁜 분이세요. 예. 이거 뭐 내가 가질 수 없다면 오염시켜버리겠다. 아무도 가질 수 없다. 그런 예. 생각을 품고 계시는 이 분이시고요. 정말 예, 제가 좀 조언의 말씀, 조심하라는 말씀 드리고 싶어요. 너무너무 안 좋은 인연과 엮여있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런 과거의 인연이 이어져서 현재의 연인, 현재의 사랑에까지 자, 영향을 끼치려고 하니 그것이 더 문제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리고 감정의 타로가 있어요. 여러분이 아무리 새로운 사람한테 마음을 주려고 해도요, 방패로 상징되듯이 이분 때문에 잘 그렇게 또 움직여지지가 않아요. 아, 안타까운 예, 그런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겠네요. 이거는 여러분이 정리를 꼭
해야 하실 분이시고요. 정리를 넘어서 의아합니다. 의아해. 이렇게 악연이 이어질 수가 있는지. 조금이라도 정말 예, 좋은 감정을 가지고 계셨다면 여기까지예요. 이분과 2020년까지 엮이게 되면은 그 좋은 감정, 추억들마저도 다 날아가 버릴 거예요. 여러분 절대 절대 예, 이분과 엮이지 않으셔야 됩니다. 정리를 떠나서요. 정리를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예, 엮일 수 있어요. 그거 조심해 주셔야 된다. 그런 말씀 드리고 싶고요. 자, 더 큰 문제는 이 죽음과 거꾸로 매달린 산의 악마와 무너지는 탑으로 상징된 이분이 여러분의 현재의 이런 연인, 사랑, 그리고 황제로 상징되는 뉴페이까지 예, 변덕의 타로 그분의 마음을 뒤흔드는 영향을 끼치려고 한다는 게 문제인데요. 제가 한 장의 타로로 조언의 말씀, 키워드 타로 한번 펼쳐보도록 할게요. 잠시만요. 자. 자, 전차의 타로입니다. 전차. 자, 걱정하지 마세요. 자, 주도권을 쥔 사람은 여러분들이고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행동하시느냐에 따라서 얼마든지 이 안 좋은 사람을 날려버릴 수가 있습니다. 자, 당황하지 마시고요. 그냥 우리는 이미 헤어졌다. 이미 정리가 됐다. 너는 과거의 사람이다. 그렇게 딱 규정하시기만 하면 되세요. 여러분이 감정이 흔들리지만 않으시면 됩니다. 이분이 예, 얼마나 큰 문제거리를 들고 와서 여러분을 뒤흔들더라도 여러분은 지금 현재 나타난 그 황제 자 뉴페 옆에 딱 달라붙어서 자 계시면 되시는 거예요. 두 번째 선택지였습니다. 복타 복타. 자 2020년 여러분께서 재회를 원하시는 사람이 있으신가요? 과연 기다려야 할까요? 정리해야 할까요? 자, 2020년 여러분 재회를 바라신다면 기다려야 할까요? 정리해야 할까요? 자, 기다리셔야 됩니다. 무조건 기다리셔야 돼요. 여기 감정의 타로 나와줬고요. 자, 여사제와 황제입니다. 여사제가 황제. 두 분은 잘 맞는 분이세요. 그러니까요. 꾹 참고 기다려 주셔야 됩니다. 그냥 인연인 거예요. 아마 뭐 사주나 팔자 이런 거 연말이니까 보셔도요. 예, 두 사람은 인연이다. 잘 맞는 궁합이다. 그렇게 나올 겁니다. 예, 두 분 같이 있으면 영양가 있는 사이니까 이 정도면요. 헤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기다리셔야 되고요. 지금 잠시 떨어져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되세요. 자, 소식이 들려올 겁니다. 그 소식은요. 가슴이 찢어지는 그런 소식입니다. 그분이 직접 연락을 해오시는 게 아니라요. 그분 주변에 새로운 사람이 나타났다, 뭐 여자를 사귀고 있다 그런 소식을 여러분이 듣게 될 거라는 거죠. 하지만 괜찮아요. 기다리셔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다리셔야 되는 거예요. 교황의 타로가 있고요. 그리고 마법사의 타로가 있습니다. 처음과 끝이 굉장히 의미심장합니다. 자 여기 보면은 예. 여왕이 황제를 만난 거고요. 자, 교황이 마법사를 만난 겁니다. 여러분은요, 뭔가 불타오르는 사랑은 아니세요. 자, 함께 있으면 도움이 되는 사이고, 일이 잘 풀리고요. 예, 시너지가 발생하는 사이입니다. 아주 긍정적인 관계를 상징하죠. 그러니까 기다릴 수밖에 없고요. 기다리셔야 되는 거예요. 그분이 잘 되면 잘 될수록, 잘된 모습으로 여러분과 함께하게 될 것이다. 자, 마법사의 타로 자신의 재능이 발전되고요. 그분은 지금 그분 나름대로 떨어져서 경력이라든지 자신의 기술, 자신의 할 일을 해 나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 사이에 여자도 조금 만날 수 있고요. 일탈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교황 이해만 해주시면 되세요. 무너지는 다 가슴이 찢어지겠죠. 죽음 그리고 거꾸로 매달린 산에 마음을 좀 넓게 가지시고 좀 기다리셔야 됩니다. 이거 정말 아까워요. 자 이분의 마지막 선택지는 여러분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너무 부정적이지만 그래도 인연이기 때문에 기다리시는 게 맞다고 강력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이게 무너지는 탑 나오고 죽음 나오면 힘들어가지고 그만하세요라고 제가
말하고 싶은 게이 목구멍 여기까지 올라왔는데요. 그래도 거짓을 말할 순 없죠, 여러분. 자, 요거 막 불타오르는 사랑은 아니고요. 감정이 휩쓸리고 막 너무 좋아 죽겠고 그런 건 아닌데요. 마법사의 타로. 오히려 이런 게 더 의미심장합니다. 이분이 잘 돼서요. 마지막 선택지는 여러분이 될 거예요. 자, 어쩔 수가 없습니다. 자, 여러분은 기다릴 수밖에 없고요. 그 사람을 만날 수밖에 없습니다. 아, 어쩔 수가 없습니다. 어쩔 수가. 예, 죽음 무너지는 탑. 여러분 죄송합니다. 예. 기다리세요. 예, 아무리 힘들어도 기다리세요. 자, 제가 한 장의 키워드 타로로요. 조언의 말씀 한번 드려보도록 할게요. 잠시만요. 저는 키워드 타로를 자, 이렇게 선택을 했습니다. 자, 키워드 타로 오픈하기 전에 시기가 궁금할 수 있으신데요. 아마 9월이나 10월 돼야 돼요. 그 정도 돼야지 아마 소식이, 이분한테 직접적인 소식이 아마 들려올 겁니다. 그 정도 보시면 되고요. 뭐 여자를 사귀고 있다고 해도 금방 헤어질 거니까, 예, 헤어지고 또 다른 사람 만나고 계속 그렇게 갈 거니까 자, 걱정하지 마세요. 이분도 딱히 여러분 아니면은 인연이 없습니다. 자, 키워드 타로 이제 말씀드릴게요. 잠시만요. 자, 변덕입니다. 변덕. 자, 변화를 상징하고요. 말 그대로 자, 이분의 마지막은 여러분일 수밖에 없다는 그런 걸 상징해요. 여자가 옆에 있더라도 누군가가 곁에 있더라도요. 갈아타고 여러분에게 다시 돌아올 겁니다. 그만큼 이 두 분은 이 끈끈한 인연이에요. 지금 잠시 헤어져 있고 그분이 그분 나름대로 예, 생활을 그냥 이어나가고 예, 바쁘게 여자도 만나고 예, 뭐 그러시는 거 다 여러분 그냥 이해해 주세요. 어차피 마지막 결정은 여러분일 수밖에 없는 그분입니다. 좀 얄미울 수 있겠네요. 예, 어디까지나 여러분의 선택이겠지만 저는 영양가가 있는 분이기 때문에 기다렸다 제외하시는 거 예, 강추드리고 싶고요. 네, 하지만 뭐 다른 여자 만나고 막 그러니까요. 아니 어떻게 다른 여자 만나냐, 그걸 이해 못하시겠다 그러시다면 예, 과감하게 정리해 주시는 거 예, 뭐 그래도 크게 상관은 없습니다. 다만 좀 아까울 따름이죠. 자, 세 번째 선택지였습니다. 여러분 2020년 제가 또 고민거리만 한가득 전해드린 것 같네요. 자, 어쨌거나 저쨌거나 여러분 응원합니다. 폭타! 폭타! 자, 2020년 여러분께서 기다리시는 사람이 있다면 정리를 해야 할까요? 아니면 기다림을 이어가야 할까요? 자, 마지막 네 번째 자, 네 번째 선택지입니다. 여러분 그 얘기 아시죠? 어차피 제외해봤자 똑같은 이유로 또 헤어질 뿐입니다. 자, 이게 딱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타로이고요. 자, 무너지는 탑입니다. 그리고 소식 여러분에게 먼저 제외 연락이 올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기분이 유쾌하진 않을 겁니다. 기다리던 제외 소식이지만 이게 뭐지 싶을 거예요. 그리고 예, 이렇게 바로 죽음과 이어집니다. 자, 여기 방패로 상징되듯이요. 아, 좀 이렇게 기분이 이렇게 썩 유쾌하진 않을 거예요. 그리고 교황 그분이 먼저 연락은 하시겠지만 이제 우물쭈물하고요. 속에 있는 말을 하지 않고요. 여러분 눈치만 보고 있습니다. 수동적으로 이제 네가 좀 어떻게 해봐 그런 자세를 보일 뿐이에요. 그게 여러분의 마음에도 당연히 들지 않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힘의 타로 사자의 입을 찢어 벌리고 있는 다툼이 이어진다는 뜻입니다. 자, 막상 제외를 했지만 서로에게 미안하다는 말도 없고요. 내가 뭘 잘못했는지 그런 반성도 없어요. 그냥 다시 만났고 다시 똑같은 이유로 똑같이 또 싸움을 할 뿐입니다. 그리고요, 그분이 언젠가는 말할 거예요. 너 지친다고, 지쳐서 이제 못 만나겠다고. 그리고요, 그때쯤 되면요,
여러분도 어차피요? 자, 아, 그래. 이제 그만해야겠다라고 아마 느낀적인 느낌 가지실 거예요. 제가 이 정도 말씀드렸으면요. 제외는 자, 그냥 정리하시는 쪽으로 마무리하시는 거 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그분한테 연락이 오겠지만 연락이 왔다고 해서 다시 만남을 이어가시기보다는 그냥 가볍게 한번 만나시고요. 뭐 그냥 연락 정도 주고받는 사이로 일단 지내보시는 거 제가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렇게 기쁘지 않을 거예요. 뭔가 찝찝하고요. 아, 좀 꺼름직할 겁니다. 바로 예, 죽음의 타로가 상징되듯이요. 어차피 반성이 없고 그 다음에 각자의 이 각자가 좋은 쪽으로 생각할 뿐이에요. 똑같이 또 부딪혀. 자, 문제거리를 만들어 가겠네요. 자, 노인의 타로 먼저 여러분을 다시 떠나겠다라고 말을 하는 거는 또 그분이고요. 자, 심판의 타로가 있고요. 황제의 타로가 있습니다. 예, 새로운 소식을 알리는 타로가 있고요. 연락은 그쪽에서 먼저 오겠지만 어떻게 된 게 연락만 할 뿐이지 여러분 얼굴만 빤히 보고 있어요. 미안하다는 말도 여러분이 하길 바라고 있고요. 이제 재회의를 했으니 네가 나한테 더 잘해라고 이분은 마음속으로 생각하고 계세요. 심판의 타로, 힘의 타로, 노인의 타로 똑같이 이전의 상황이 반복될 뿐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아 이거 아니다 그런 떼내든 후회를 다시 할 뿐인 거죠. 자, 재회는 없습니다. 정리 무조건 하셔야 되고요. 연락이 온다고 해도 받아주지 않는 걸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자, 폭탄은 재회 불가교죠. 자, 재회는 아니에요. 재회는 절대 아니고요. 예, 어차피 똑같은 문제를 안고 들어오는 그 사람 다시 상황은 반복될 뿐입니다. 자, 그렇다면 자 이쯤에서 과연 누패가 있을까요? 여러분에게 누패가 있을지 자 세 장의 타로로 한번 알아볼게요. 잠시만요. 자, 누패가 있어야겠죠? 누패도 없는데 제가 이렇게까지 얘기하면 예, 그건 좀 아닌 것 같아요. 잠시만요. 자, 키워드 타로 자 선택했습니다. 가볼게요. 자, 연인이고 사랑의 타로고요. 자, 완성의 타로고요. 자, 냉정함의 타로입니다. 자, 누패는 무조건 있고요. 완성과 연인 그리고 냉정함이에요. 여러분께서 자, 과거의 인연만 아주 칼같이 털어버리시면요. 누패는 바로 나타날 거예요. 제가 장담하겠습니다. 연인의 타로 그리고 완성의 타로. 자, 무너지는 타가 소식의 타로라면요. 1월달 거의 2월달 그 안에 어쨌든 12일이 이 안에 결판 납니다. 연락 올 거예요. 예, 그 안에 더 빨리 올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 센 카드들이에요. 그리고 이 소식을 알린다는 타로와 아주 무너지는 탑이라는 아주 강력한 타로가 예, 같이 엮여줬기 때문에 아, 예, 금방 연락 올 겁니다. 연락 받지 마시고요. 딱 그 시점에서 끊어버리세요. 자, 그 시점에서 끊어버리시면요. 바로 누패가 들어올 겁니다. 끊어버리셔야지 그 누패의 얼굴이 보일 거예요. 저 사람이 누패라는 거 알아보실 수 있으세요. 안 그러면요. 너무 냉정하게 여러분 곁에 있는 사람들 다 잘라버리고 있을 거예요. 자, 그런 실수하지 마시고요. 자, 초반에 여러분한테 연락 왔을 때 바로 끊어버리세요. 자, 안 그러면 쓸데없이 똑같은 싸움 똑같이 반복해서 똑같이 헤어지는 그런 시간 낭비밖에 할 수 없습니다. 사랑의 타로 뉴페가 여러분에게 있어요. 자, 그리고 그것은 완성으로 이어질 거예요. 서 간만 보고 그런 사이 아니고요. 자, 오. 자, 구 남친보다 영양가 있고 너무너무 좋은 뉴페가 있습니다. 자, 냉정하게 여러분 이 시선 거두셔야 돼요. 예전에 사람한테 매달려 있으면 여러분은 이 뉴페를 보지 못합니다. 과감하게 잘라버리시고 누패를 선택하시는 거 제가 단언컨대 여러분 누패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요. 과거의 인연을 잘라버리셔라.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네 번째 선택지였고요. 여러분을 응원합니다.